저희가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에 목소리 출연을 하러 이 녹음실을 찾았습니다. 만화 편의점이죠? 네. 솔직히 그냥 보면 잘 못 알아보겠어요. 의상이 저희를 네. 구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성경하고 성경이만 알아보겠고. 아니 저는 네. 저 이 눈썹만 보고 알아봤어요. 튀어나온 네. 눈썹만. 네. 제일 키가 큰 게 접니다. 아 그래요? 아, 그러네. 아 그 저 쇼파 앉아 있어서 그래요. 어차피 녹화 와라 편의점은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아니, 다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손님이었는데 인사도 안 하나. 되게 귀엽고 캐릭터도 너무 잘 살아있고 또 실제 성격이더라고요. 아. 아직도 그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난 편의점에 안 좋은 추억이 난 편의점에 안 좋은 추억이 있지. 아, 다른데요? 네. 그 많이 들었습니다.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. 더빙 경험이 많은 만큼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에 그런데 네? 한 번만 하죠. 네. 네, 한 번 다시 할게요. 다시 한번 갈게요. 실수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마음을 잡고 다시 더빙 시작! 사투리 연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? 또 엘군이 또 만화는 또 과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오늘. 예, 시범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. 예, 그리고 또 만화를 직접 보고 오래요. 한글로 더빙된 거를 그래서 직접 또 만화도 찾아서 보고 많은 더빙 얘기. 연습도 조금 하고 네. 눈빛으로 많은 얘기를. 진짜 좋다. 와 진짜 좋다. 더빙 준비에 들어간 인피니트 멤버들 무척 신나 보이는데요. 자 다들 모였지? 네. 네. 단체. 네. 본격적인 더빙 스타트.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네요. 맞아.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를 잠시 떠나서 활동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런데 정말 이번 스캔들 때문에 콘서트에 팬들이 많이 안 왔으면 어떡하지? 명수야, 이게 다 사실이야? 말해봐. 정말 잘됐다 형.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. 제일 오래 걸렸던 거는 성종이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월드스타네. 발음이 좀 맞다. 그리고 5월 컴백에 앞서 뮤직 트레일러 영상도 공개해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. 컴백할 준비가 다 됐다.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걸어 나가면서 끝이 나거든요.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됐다는 새 앨범의 정확한 컨셉은 아이고 정말 왜 그래 형.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. 그렇습니다. 아무리 리더라도 그렇지. 안 돼. 어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. 어도 많이 한 거. 아까지만 얘기하자.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대세돌 인피니트. 콘서트도 컴백도 쉬지 않고 달려온 일곱 남자의 멋진 모습 앞으로도 기대할게요.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.